저는 서울대성악과 1과학번에 대학 중인 소프라노 주선영입니다. 소프라노 김레인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노래 레퍼토리나 훈련 그런 거는 공감이 갔는데 드라마적인 요소들은 공감이 아예 안 갔죠. 막 금수저 거는... 이런 거는 딱히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. 배우들의 성악 연기는 어떤 건가요? 저는 한지연 배우님의 목소리 대역을 맡았었는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 발음 가르치는 거나 뭐 호흡법이나 그런 거를 가르쳐 드렸었어요. 어쨌든 성악 연기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실제로 부르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레슨 갔을 때 너무 표정이나 호흡 이런 연기가 진짜 성악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놀랐어요. 그게 배우님이 좀 타고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센스가 되게 엄청나시다. 또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성악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. 네. 엄마한테 저렇게 못해라. 나도.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근데 나 나왔어. 표정을 못 봤다. 노래만 듣고 있었는데 노래 난 봤어. 진짜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아니요 저는 불러본 적 많아요. 불러보라 하니까 엄마가 제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제일 못 부르겠는 게 엄마 앞에서. 맞아요. 근데 솔직히 이 상황 자체가 나 할 수 있어 소비스 이게 좀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이거 안 되죠. 일단 고나이대로 유명하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저 나이 때는 좀 성숙해지지가 않은 상태고 어렸을 때 막 몸이 크는 와중에 목을 혹사시키고 또 억지로 내려고 이제 발성을 이렇게 내다보면 목이 가니까 안전하게 노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에서 저렇게 막 불러대면 안 되죠. 저건 일단 말도 안 되는 실력인 건 나이에 비해서 말도 안 되죠. 네. 중3이 저렇게 하면 대3도 저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신경 먹었어. 오,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게 돼. 그니까. 와, 야, 텀도 완벽했다. 이제 예고 시험이잖아요. 예고 시험 곡 자체가 아리아가 안 돼요. 부르는 곡 자체가 너무 레벨이 높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네.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리아를 부르면 안 되죠. 요강에 어긋나. 들으면은 일단 음정 박자 하나도 못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잘해. 진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. 저 약간 들었죠. 와, 텀도 완벽해. 뭐 음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런 테크닉이나 호흡이나 그런 음악성이나 그런 거는 바라면 안 되죠. 사실. 근데 배우님들이 연기를 잘하시네요. 제스처도 뭔가 딱 성악하는 사람 같이 하는 연기를 너무 예쁘게 한다는 거죠. 노래하면서 노래하는 대로 만약에 노래가 나오면 진짜 막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음악에 맞게 그러니까 가사에 맞춰서 그 제스처를 표현한 게 예쁘다 생각을 했어요. 입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아, 네. 벌리는 크기나 그런 게 너무 적절해. 턱이 너무 잘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턱이 떨어져야 고음이 나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턱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소리가 진짜 그렇게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찍는 거잖아요. 그럼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입모양이 막 잘못될 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소리에 맞게 예쁜 입모양을 하면서 자기 소리를 낸다는 게 신기했어. 아름다우시다. 야, 입모양이 너무 좋은데? 신기하다. 아, 너무 신기해. 프로 성악가분들의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. 저희는 마이크 안 쓰잖아요. 아~ 하는 방향으로 들리거든요. 그게 약간 묘미예요. 그런 걸 되게 멋있게 시선 처리나 제스처 이런 게 진짜 프로 성악가처럼 똑같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. 연기를 너무 잘해. 진짜 목이 열린 것 같지 않았어? 방금? 아, 입모양 씨. 너무 맞아. 유진이는 가수잖아 원래. 아~ 그래서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. 그 어떻게 저렇게 이빨이 다 하얗지? 잠만. 짬승이만. 실제로 뭐 이렇게 오빠 이렇게 입에서 나는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대타를 쓰면 저기서 들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들리는 거야. 그치,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다 해도 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들릴 텐데. 말이 안 돼. 대타는 절대 불가능하잖아. 마이크가 아닌데 스피커처럼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리는 건데.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하다. 혀뿌리 움직이는 거. 이거 막 움직이지. 그것도 연기하는 걸까?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. 고음을 내니까. 이 정도면 서울대 프리패스가. 답관은 진짜 맞아 프리패스지. 아니 저런.
저 서울대 분들이 녹음하신 건데. 저 언니는 심지어 엄청 잘하는 언니예요. 그냥 전북. 네. 네, 표정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? 너무 좋아. 연기를 너무 예쁘게 써요. 음악에 맞게. 내용을 맞아, 다 아는 거 같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사실적인 삑사리였어 지금. 마음이 아파. 안 돼. 어떡해. 이거 진짜 삑사리 나면요. 어, 너도 아니. 나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. 거기서 이제 관객들도 이러고 우리도 전공자들만 알 수 있는 삑사리가 있고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삑사리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다 알 수 있는 삑사리인 거잖아요. 마음이 너무 힘들어. 같이 힘들고 있어. 삑사리 힘들어. 네. It's me. 똑띠 차이. 아니에요. 너무 잘한. 저 노래 자체가 되게 끼가 많은. 이때마다 막 다 쓰러지고 내가 짠, 내가 너무 이쁘고 막 이런 내용인데 그럼 당연히 과장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아리아를 부른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를 살린 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난 뭐, 연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 안 해? 무대에서는 저런 연기는 필수. 너무 나 아니야? 너무 나다 소리가. 그러니까. 너무 완벽하게 나요. 네가... 갑자기 동기들이 저한테 TV에서 너 같은 소리 나왔어. 그래가지고 제가 소프라노 중에 좀 무거운 파트라 막상 배우님 딱 뵙고 나니까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래 그 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랑 너무 체급 차이가 나서 약간 그랬다. 제가 부른 저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들은 걸로는 알 수가 없는 게 곡도 중요하고요. 내 실력을 어디서 어떤 노래로 돋보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건 콩쿨이잖아요. 콩쿨이랑 입시는 또 다르고 저렇게 하면 입시를 들 수 있느냐는 알 수 없는 거지. 아, 손 안 꺼놓냐? 아, 저건 좀 예의가 없다. 그러니까 화나는 거는 띠링띠링 소리는 나 안 던져. 이 영상 처음 봤는데 통역을 그럼 안 하신 지 좀 되셨을 텐데 저 같으면 저렇게 못 부를 것 같거든요. 나 성악 전공자. 베로나가 엄마랑 싸우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. 저희도 경악했죠. 차라리 성과를 가져오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?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보다는? 아 근데 이제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. 쟤네들 밤의 여왕의 아리아 부르는 건 예비고가 양자 역학을 마스터한 느낌인데. 맞습니다. 이거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. 부를 수는 있죠. 누구나. 드라마에 그치. 나오는 거에 실력으로 부르려면. 그렇지. 안 된다. 저 말이 맞다. 자신이 곡을 이해하고 연기한 게 너무 좋았어요. 아 저도 그 배우님한테 레슨할 때 이 노래는 어떤 노래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것도 있었고 궁금해하신 것도 있고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연기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데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알고 부르는 게 대단한 거 같아요. 맞아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